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몽골과 요르단 등 15개 나라 전통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는데요. 여권 없이 떠나는 지구촌 음식 투어를 소개합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해병대의 빛나는 전공을 기념하는 2019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양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전쟁 중 17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리했던 대한민국 해병대의 도솔산 전투를 기념하고 다양한 전시 행사도 체험해봤습니다. 국토 최북단 강원도 고성에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난 봄 화재로 인해 상처받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평화 이음 콘서트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7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그 사계절 중에 가장 건강관리가 힘든 계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명수 씨? 사실 뭐 건강관리하면 감기에 잘 걸리는 겨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초여름부터 이런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또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요? 여름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겨울이라고 하시길 바랬는데 눈치가 참 빠르신 네. 것 같아요. 네. 여름 맞습니다. 여름에는요 열이 피부 바깥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몸속이 네. 차가워진대요. 여기 더해서 이제 뭐 그 외부가 덥다 보니까 네. 실내에서 에어컨 많이 가동하시지 않습니까? 찬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실내 온도차가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건강 챙기기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진짜 여름 감기 걸리신 분들도 계신데요. 덥고 습할수록 체온을 잘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실내 환기도 수시로 해주시고요. 탈락이 쉬운 계절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에서 지영훈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포터 지영훈 리포터입니다. 아, 이제 정말 여름이 다가온 게 확 느껴지는 게 한낮에는 날씨가 제법 덥잖아요. 오늘 저희 강원 365에서는 이 때이른 무더위를 확 날려버릴 만큼 시원한 소식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여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뭐 피서다 뭐다 이제 여행 계획을 짜시는데 네네. 우리 용석 씨 같은 경우는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그쵸. 여행 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 뭐 새로운 거 가면요. 네. 뭐 새로운 뭐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새로운 문화도 볼 수 있고 뭐 새로운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추억 만들 수 있고 네. 여러모로 여행이 정말 좋다. 내 인생이 여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뭐 자주 가진 못합니다. 인생이 네. 여행이다. 명언을 그렇죠. 남겨주셨는데 네네. 여행 좋죠. 특히 저는 여행지에서 그 지역에서 만나는 특산물이나 향토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렇죠. 특히나 이 해외여행 갔을 때 그 나라의 전통 음식 즐기는 재미 요게 또 최고 아니겠습니까, 영웅 씨? 네, 뭐 우리 명수 씨 항상 먹는 걸로 모든 게 다 귀결이 되시니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명수 씨와 용석 씨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했을 것 같은 네. 그런 세계 음식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필리핀, 카자흐스탄, 오! 요르단 오! 뭐 이런 곳의 음식들을 한번 드셔본 적 있나요? 오! 사실 그 위치도 잘 모를 정도로 생소한 네, 나라인데 네, 네, 네. 저한테는 네. 그런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보통은 그 음식점 찾기도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직접 두 분을 대신해서 네. 다녀왔습니다. 직접? 네. 아니, 직접. 우리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를 다녀오셨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제가 어디를 다녀왔는지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파타이 아로이 망마 똥타이 김세스 에낙 반세오 농과 암세 음식을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세계 음식 문화 축제가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몽골, 요르단 등 15개 나라 전통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특별했는데요. 여권 없이 떠나는 지구촌 음식 투어. 과연 어떤 맛과 멋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맛있는 축제, 글로벌한 화합의 축제인 세계 음식 문화 축제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야. 날씨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군요. 네. 연하려고 제가 리포터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정재인 줄 알았어요. 세계로 그냥 쭉쭉 글로벌하게 뻗어 나갑니다. 네. 오늘 네 세계 여행 간다고. 와, 야. 세계 여행. 이거를 뒤에 일정을 제가 한 2주를 비워놨어요. 2주를 비워놓고. 예. 네. 아, 뭐 짐도 들어주시고. 아, 가요 가. 아, 나. 아, 또 이런 에스코트를 또 이렇게. 아, 살살해. 짐짝이 실리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아니, 하고요. 무겨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뭐, 네, 멋은 좀 안 나지만, 아, 근데 저때 진짜 너무 설렜어요. 네. 아, 표정 봐요, 표정 봐요. 여기까지 네. 준비하셨네요. 뭐, 한 비행시간 뭐 12시간쯤 걸리려나? 12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아, 그렇긴 하네요, 영웅 씨. 아, 그러니까요. 뭐 여권까지 준비가 돼 있고, 아, 길 보세요.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아, 네. 좋네요. 아. 이건 근데 실제로 진짜 잠들 겁니다. 정말 연기 아니죠? 정말 찍으셨더라고요. 네. 어디 가는 걸까요? 공항 가는 길이죠? 궁금하시죠? 어, 숙면 취하신 표정이에요. 아, 그게 감자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어디 여기? 여기 공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 어우, 또 어디? 어디에 여기? 어디긴 여권이 없어도 공항을 통과하지 않아도 글로벌한 음식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강원도 영월 되시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영월에 오면 글로벌한 세계의 맛과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 15개 나라 전통 음식들을 함께 나누며 차별 없는 우정과 화합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국경 없는 지구촌 한마당 세계 음식 문화 축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해외 봉사를 앞두고 있는 봉사단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화합하는 행복한 축제인데요. 세계 음식 문화 축제는 코이카 글로벌 인재 교육원에서 개도국에 파견 중 국내 교육을 받고 있는 단원들이 파견 국가의 전통 문화 음식을 체험하는 그런 교육의 장애로서 의미가 있고요. 아울러서 뭐 초등학교라든지 영월 다문화 가족센터라든지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 화합의 장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특별한 축제. 그런 만큼 개막 퍼포먼스로 선보인 주먹밥 모자이크는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사람 평화 번영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지구촌의 어떤 사람 중심의 평화와 개발을 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저희가 예쁘네요. 자, 우리 코이카 세계 음식 문화 축제 과연 어떤 부스들에서 어떤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뭐 있냐? 우즈베키스탄은 팔라우랑 아치축. 아, 이름 어려워요. 팔라우랑 아치축. 자, 우리 또 그 옆에는 요르단과 요르단과 뭐라고? 키르기즈스탄. 키르기즈스탄. 예! 부스마다 각 나라의 음식들이 맛있게 익어가는데요. 그런데 범상치 않은 포스의 이 남자. 요르단 현지에서도 손맛 좋기로 유명한 셰프라네요. 와우! 그런데 이건 뭐죠? 샤르마라는 음식이고요. 요르단의 샤르마. 네, 샤르마라는 네. 음식이고요. 전통 원래 빵에 이렇게 짜서 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빵을 구할 수는 없어가지고 투디아로 좀 대체하긴 했지만 네, 현지에서 직접 공수해 온 양념으로. 아, 어떤 맛일까요? 정말 궁금해요. 그래요, 향이 뭔가 있죠. 향이 뭔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먹을게요. 또 혼자 드시고 오셨어요. 독특한 향의 샤르마. 맛이 어때요? 먹는 저렴. 나도 몰라 형님 나갔네. 저때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도 몰라 어른님 너무 맛있어요. And yeah, it would be like good experience for Korean that they exploring other cultural and traditional food. So I think it's both good chance for us and also Korean. 세계 음식 문화 축제의 또 다른 재미. 각 나라의 전통 의상과 문화를 체험하며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건데요. 낯설고 생소했던 친구들의 나라를 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함을 선물했던 하루. 사람들은 어떤 나라가 가장 인상 깊었을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할게요. 동팀으로 안녕하세요. 토마토와 쇠고기의 진한 풍미가 어우러진 깔데라다. 맛이 궁금한데요. 이것도 어떤 맛일까요? 카레같이 보이는데? 그러게요. 아,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진짜 너무 맛있는데 뭐라고 설명할 필요 없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고급 레스토랑에 딱 와서 먹는 것 같아. 그럴 느낌이야. 홍지모르 음식 먹으러 갈래? 깔데라다. 먹어봐, 먹어. 맛있어. 맛있어. 그렇지. 손님 받으세요. 손님 받으세요. 먹어 가자 너도. 아 팔을 왜 팔 다친 데는 깔데라다. 팔 다친 데는 깔데라다가 직방이다. 아픈 팔도 낮게 만드는 맛이었어. 깔데라다 드세요. 선생님들 깔데라다. 깔데라. 얘들아 깔데라다 먹을래? 깔데라다. 아, 동팀으로 깔데라다. 고기 쇠고기 쇠고기. 맛있어요. 맛있어. 배달. 어, 배달 서비스. 배달까지. 배달 서비스. 한 그릇 하겠어요. 배달 서비스 빠짐 안 되죠. 우리 깔데라다 배달 갑니다. 네. 띵동. 깔데라다. 아. 너무 좋아하시네요. 자, 지금 우리 어디서 오신 분들이세요? 일본. 오. 다 일본 분이세요? 예. 어, 우리 그 지금 일본에 와서 한국에 살고 계시고 지금은 또 세계 음식 문화 축제에서 이 다양한 나라 음식을 맛보시고 계시잖아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1, 2, 3. 다 달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세계 음식 문화 축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마지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필리핀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오늘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나라는 필리핀. 결과가 나왔네요. 전통요리 송카와 전통음식 푸토카사마로 만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전통음식경연 대회가 끝나자 한바탕 흥겨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신나는 음악과 열정으로 국경 없는 지구촌 축제가 펼쳐집니다. 사람과 평화, 환경과 번영, 사람들은 오늘 음식과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축제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구촌 화합과 번영을 개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해지는 축제. 그 이름은 코이카 세계문화 음식축제입니다. 영웅 씨가 해외 여행이 아니라 글로벌한 음식 투어를 제대로 하고 오셨어요. 네. 영웅 씨,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런 행사는 사전에 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언제 카자흐스탄 음식이면 뭐 요르단 전통 음식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한 자리에 뭐 아까 15개국 나라의 음식들을 맛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칼데라 같은 거 저희도 먹고 싶거든요. 내년에는 미리 알려주시면요. 영수 씨랑 저희도 꼭 한번 가겠습니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한번 다 같이 아예 우리 그냥 이 강원 MBC 식구들이 다 함께 가가지고 회식을 한번. 좋죠.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용수 씨가 잘. 좋은데 좋은 게 뭐냐면 네. 거기는 이제 축제 오신 분들에게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찾아가기만 하시면 되고요. 또 이 세계음식문화축제의 좋은 점이 뭐냐면 영월의 지역 주민들과 해외로 파견된 이 봉사자들 거기다가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외국인 분들까지 함께 어우러지는 진짜 화합과 번영의 축제라는 건데요. 저도 벌써 4년째 다녀오고 있지만 매년 가면 갈수록 그 의미와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이번에도 들어보니까 5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마음을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6월은 또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런 달인 만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참 좋겠죠? 네. 네. 양구에서는요, 한국 전쟁 당시에 치열했던 도솔산 전투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하신 해병들의 넋을 기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 함께 즐겨보시죠. 반세기 전 치열한 전투와 숭고한 희생이 빛나던 곳 양구. 도솔산 전투와 승리를 기념하고 평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을 위로한다. 무적 해병의 신화가 전된 양구로 떠나보자. 이곳이 바로 69년 전 도솔산 승리를 이뤄낸 곳입니다. 또 영원한 해병의 군가인 도솔산가의 발원지이기도 하죠. 해병대의 빛나는 전공을 기억하고 희생한 분들의 넋을 기리는 현장으로 안내할게요. 소여름 더위로 끝.
축제의 열기로 더 뜨거운 양국. 올해로 69주년을 맞은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가 열렸다.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 가운데에서도 손꼽히는 도솔산 전투. 도솔산 일대는 태백산맥 중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로 전략적 요충지지만 아군이 한 번도 진격하지 못했던 천연 요새였다. 국군 제1해병대를 도솔산 지역에 투입. 17일간 계속된 전투에서 해병대가 탈환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무적해병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전투였다. 6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안녕하세요. 네? 도솔산 지구전투 참전 용사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훈장까지 탔습니다. 와, 여기에 보여요. 중무무거 훈장, 연대대학 의장이나 탈 수 있는 건데 사병으로서 그만큼 전공을 올렸기 때문에 탄 겁니다. 마지막에 우린 다 점령했다고 생각했는데 새벽 6시에 이놈들이 퇴각에 가지 않고 다시 기각에 올라왔어. 그때 내가 기관 정반장을 했는데 제일 기억이 남아. 저 의지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내가 쏘니까 다 쓰러지는데 거기서 이긴 거예요. 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하지요. 해병대의 명성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 새로운 장비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무적 해병에 어울리는 멋진 옷과 최신식 무기들. 해병대에서 복무할 때와 다른 장비들이 신기하기만 한데. 그때는 이렇게 최신식 장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없었죠. 지금은 북한에보다 더 많은 장비가 개발되어 가지고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또 전쟁에는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네. 한 번 더 참전할 용의가 있으세요? 아, 그럼요. 뭐 제가 뭐 참 신식 무기는 다뤄보지는 않았겠지만서도 저는 임왕총이라는 걸 가지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전 정신으로 참가하겠습니다. 분명히. 와, 한 번 해병은 정말 영원한 해병입니다. 도전 정신이 아름다우신데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앞에 총! 우롭게 옛 기억을 살려 시범을 보이는 참전용사. 세월이 흘렀지만 몸이 기억한다. 해병대 하면 우선 전투력이 강하다는 거죠. 전투력이 훈련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전투력,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군대 중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 이 빨간 명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빨간 명찰은 이게 피와 땀 아니에요. 피와 땀. 이거는 우리 자부심도 프라이드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걸 다뤘다는 것은 동요감, 동질감도 있어요.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만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빨간 명찰. 군 시절 추억 중 빼놓을 수 없는 간식, 건빵. 배고픈 시절을 달래주던 추억의 맛이다. 지금도 그때처럼 맛이 있을까? 군대 계실 때 건빵 받지 않으셨어요? 받았죠. 그 해병 건빵. 근데 그때보다는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건빵이 아니라 뭐 완전 꿀맛이죠. 배고프니까. 네, 아니 맛있었죠. 옛날 맛. 그때는 고생하면서 먹었으니까 네. 옛날 그때 더 맛있지. 치얼스! 세월이 흘러 점점 잊히는 기억들. 당시 전투를 기억할 수 있는 사진들로 기억을 되돌려본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멋진 군복. 빨간 이름표에서 느껴지는 해병대의 위엄은 왠지 더 늠름해 보인다. 다시 한번 해병대 시절로 돌아가 보는데. 해병대에 가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 해병대 VR 체험.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펼쳐지는 훈련이 실감난다. 해병대의 전차와 수륙 양용 장갑차의 모형들도 눈길을 끈다. 수많은 해병들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곳, 양구 도솔산.
당시 승리의 주역이었던 참전용사들과 함께 고솔산 위령비를 찾았고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그 자리에 돌아오지 않는 해병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전사자 123명을 기억한다. 꽃다운 나이에 한 송이 꽃이 된 희생자들. 함께했던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아 정말 참 그때만 해도 지금 내년이면 90살인데 전부 20살, 21살, 팔팔한 친구들이 정말 참 전투하다가 전사했으니까 너무나 안 됐죠. 자기의 꿈도 실현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나죠. 내년이면 6.25 전쟁 70주년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는 참전용사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항상 마음속에서 먼저 쓰러져간 전우들을 잊지 않는 참전용사들. 이제 내년 되는 6.25 전쟁 70주년도 되고 해서 이 도솔산 지구 전투에 참전한 용사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이것을 문화 행사로 그렇게 좀 변화를 좀 시켜서 내년도에는 좀 대규모로 좀 행사를 치르려고 합니다. 네. 당신들이 목숨 바쳐 선물한 자유와 평화를 기억하겠습니다. 전쟁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양구 도솔산 지구 전투 전승 행사. 꽃 같은 젊음을 희생한 선배 장병들의 영혼을 잊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노래한 도솔산에서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기대합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네.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이 해병대 하면 어떤 이 해병대만의 카리스마가 느껴지잖아요. 이 그렇죠. 절도 있는 어떤 그런 동작들과 이 남자다운 어떤 이런 기운까지 네네. 아마도 이 용감했던 선배 장병들의 전투 의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육군 출신인데 그 빨간 명찰은 네. 같은 남성 우리 같은 남성이 봐도 너무 멋있어요. 어, 네,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기억들, 그분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제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때 그런 추억을 그분들을 좀 기리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적 해병의 신화를 낳은 도솔산 전투 그 의미를 기념하는 전승 행사는요. 올해로 2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당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내년 6.25 전쟁 70주년 행사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네. 소식은요, 7080 세대들을 위한 추억의 여행을 준비해 봤거든요. 네, 60, 70대 어른분들이요, 학창시절에 입었던 그 교복들을 꺼내 다시 입으신 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고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일지 지금 함께 떠나시죠. 이곳에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누구보다 불타는 청춘, 7080 얄개들을 위한 얄개들의 의향 축제가 경주에서 펼쳐졌는데요. 교복을 입고 떠나는 1박 2일간의 추억 여행,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경주역. 이곳에 오면 누구나 수학여행을 왔던 추억의 한 페이지를 꺼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옛 교복까지 챙겨 입고 경주를 찾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학교 가는 날이죠. 학교 가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학교 가는 날이에요. 학교를 간다고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연세는 70입니다. 추억의 학생으로 돌아가서 여행 온 거예요.
교복 입고 한번 찍어보려고. 짜자잔! 아직도 교복이 이렇게나 잘 어울려도 되는 거예요. 모델해도 되겠어요. 7080 세대들의 옛 수학 여행지로 인기를 끌었던 우리 모두의 추억의 장소 경주. 그곳에서 청춘을 소환하는 특별한 축제가 열렸는데요. 바로 7080 얄개들의 벚꽃축제입니다. 7080 얄개들의 벚꽃축제인데요. 얄개하면 70, 80년대에 떠오르는 개구쟁이를 상징하는 얄개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떠듬어서 경주에 와서 교복도 입고 그 당시에 그 벚꽃 옷을 입으면서 그 느낌을 가지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 시절 음악을 함께 하고 경주를 느껴보는 그런 콘텐츠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벚꽃축제의 드레스코드는 바로 교복. 본격적인 추억 여행을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다 같이 단체 사진 찰카. 7080 얄개들의 벚꽃축제는 오는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이렇게 추억여행을 떠나는데요. 교복을 입고 버스에 오르니 학창시절 옛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20, 20대 때 왔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러 왔었죠. 고문상 어디 내려도 경사진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좀 어딘가 확실하게 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자전거 타고 내려도 넘어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그 흉터가 맨 년이 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또 추억입니다. 네. 터미널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멀리서 보니까 정말 수학여행 온 학생들 같지 않나요? 10대로 돌아간 우리 소녀들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여기,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입니다. 삼룡사라는 사찰에 무춘복 탑을 세우게 되면 신라와 인접해 있는 아홉 나라가 항복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장인이었던 아비지를 데리고 와서 황룡사라고 하는 신라 대표적인 사찰에다가 구청복탑을 세웠어요. 해설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경주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데요. 수학여행 당시엔 없었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 첫 번째 탐사 코스로 마음에 드세요? 이런 저기를 우리가 와서 볼 수 있다는 거 다시 와서 경주를 보니까 우리가 19살 같아 지금. 아, 그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죠? 우리 그러니까 19살에 3학년 그러니까 19에 수학여행 기분이 드니까 대단해요. 내가 지금 19이어서 되돌아간 이 기분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순간은 역시 사진으로 남겨야겠죠. 그때 그 시절엔 필름 카메라로 찍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으로 찰칵. 짝꿍이랑 같이 추억 사진을 남겨봅니다. 어머, 이 어머님은 신라시대 여왕님이 되셨네요. 아이고, 여왕같이 나왔네. 아, 너무 멋있다. 재밌어요? 재밌네요. 재밌잖아요. 아, 너무 좋아요. 네, 이게 이 나이에 또 이렇게 교복 입고 여행을 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경주 수학여행하면 이곳을 빼놓을 순 없죠. 교복 입은 얄개들이 찾은 두 번째 여행 코스, 바로 불국사입니다. 이곳에서도 해설사 선생님의 역사 수업이 한창인데요. 다들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수업 많이 했죠? 예. 얼마만큼 기억을 하고 있는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쪽시시요? 신라의 역사가 몇 년이겠습니까?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말씀을 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자, 가장 먼저 들은 친구에게. 자, 여기. 네, 신라는 992년 동안 있었던 나라예요. 와, 땡롱땡입니다. 선물 준비됐습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992년. 자, 자, 두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문제. 이 불국사라는 사찰은 누구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손을 들어주세요. 어머니. 누구? 아들이. 누가? 이름을 얘기해주세요. 김대. 자, 이해 논문으로 가겠습니다. 김대성이라는 사람이요,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띵동댕입니다. 네, 1238년도에 몽고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불타버렸어요. 그 탑은 82m나 되는 탑이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던 탑이었겠습니까? 경주에 있는 경주탑입니다. 네, 황룡사에 있었던 구청 목탑이었습니다.
얘들아 봤지? 엄마 왕년에 공부 좀 했단다. 퀴즈를 맞춘 선물이라며 이번 여행에 몇 안 되는 남학생을 데리고 온 선생님. 이유야 어찌됐건 친하게 지내자 친구야.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그럼요. 전교 1등 했어요. 누가요? 나요. 학교 다닐 때 무심코 이렇게 지나버렸는데요. 지금 나이 먹어서 오니까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소중한 거에 경주에 대해서 너무 소중하고 아유 정말 좀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경주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했던가. 저녁 시간이 되자 더욱 신나는 무대들이 펼쳐졌는데요. 왕년에 좀 놀아본 언니 오빠들이 총집합. 끼쟁이들의 장기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너무 열심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복장부터 노래 실력까지 덕분에 무대와 객석에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정적인 무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를 외치는 얄개들. 주체할 수 없는 끼와 흥,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껴도 절대 밀리지 않을 에너지와 열정입니다. 이 컨셉이 뭐예요? 경감마누라. 어떠셨어요? 올라가가지고 장기 자랑하셨는데. 아, 기분 좋았어요. 누가 1등? 어? 누가 1등 할 줄 아세요? 우리가! 당연히 우리지! 무대 밖에서도 흥폭발. 이게 바로 흥부자 아니겠어요? 한편 무대에서는 이 밤을 더욱 뜨겁게 달궈줄 디스코 바리 타임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춤 실력 한번 보실까요? 7080 시대의 주류 음악이던 디스코. 신나는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나나나나 싸!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하루. 즐거웠어요. 말해 뭐래 당근이지. 아유, 재밌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얄개들 사랑해요. 새로운 복고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을 얄개들의 복고 축제. 70~80년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감성 여행. 내 생에 가장 눈이 부셨던 그때 그 시절로 지금 떠나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이번 소식은 고성에서 날아온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고장 고성. 고성에 지난 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 대형 산불 때문에 맞아요. 많은 주민분들이 고통을 받으셨고 지금도 복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정말 하루빨리 그 원래 그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고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아 진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더해서 그동안 금강산 관광이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좀 이제 빨리 재개가 돼서 그 소위 말하는 평화 경제 시대 빨리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한 바람들 모두 담아서요. 기운 북돋아주는 아주 흥겨운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5, 6, 7 고성에 가면 시장도 있고 콘서트도 있고 김기환도 있고 네. 강원도 최북단 고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장에 먼저 가봐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년 고성시장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름처럼 아주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 천년 고성시장 제가 아까 세봤는데 안에 이 상인분들 포함해서 이 구경하러 오신 분들 합쳐서 한 천만 명 이상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기완이와 떠나는 고성나들이 일단 첫 번째는 고성시장 투어입니다. 자, 일단 출발하시죠. 흥겨웠던 고성의 하루를 따라가 보실까요? 이곳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천년 고성시장.
바닷가 마을답게 해산물부터 눈에 띕니다. 자, 청양고성시장 제가 일단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입구부터 저를 반기는 이거. 아우, 이거 해산물이 그냥 너무 싱싱하네. 이 지금 청양고성시장 일단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물맛 좋고 인심 좋고. 인심 좋고. 경치 좋고. 경치 좋고. 싱싱한 오징어 해산물이 많습니다. 아, 좋네요, 좋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니. 아, 네. 아유. 와. 맛있는 오징어도 먹었겠다. 힘을 내가지고 지금 타우린이 몸속에 한 방울이 들어왔어. 그 옛날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이었던 강원도 고성. 이곳 천년시장 또한 오래전부터 사람들 발길이 이어졌던 전통시장인데요. 지글지글 소리부터 사람들 발목을 잡아채는 신기한 매력을 갖고 있죠. 나는 반찬 스멜. 아니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야, 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그래도 별로 없는 게 토요일이 돼서. 네. 야, 잠깐만, 잠깐만. 요거 무장아찌. 잘도 받아 먹네요. 옛날 장아찌입니다. 아. 아니 어머니 진짜 공깃밥 없어요? 밥 풍겨 놓은 거 없어요? 한시다 밥 조금 없니? 야. 더 맛있지? 이 지대로네. 어, 밥 가져왔다. 오. 어. 어디 가도 굶진 않겠네. 아니 그런데 시장 한편이 유독 소란스럽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리고 낯익은 얼굴도 보이는데요.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가수 신유 씨, 그리고 이경일 고성군수까지. 상인들과 얘기도 나누고 장도 보면서 웃음꽃이 핍니다. 정만호 경제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원 경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좀 인터뷰를 이어가 가긴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또 너무 약간 딱딱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젓가락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일단 골라주세요. 어, 그거 고르셨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짧은 걸 고르셨거든요. 보통 이제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쇼터뷰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희가 그냥 하면 또 재미없어요. 육자 토크 할 거, 육자 토크. 이름 하야 여섯 글자 토크. 강원 경제 어때? 많이 낮을 거야.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실업률은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낮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전체 수출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네. 강원도만 1, 2, 3, 4월 연속으로 네. 뭐 폭은 작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희망사항. 이제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당장 여기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그런 게 재개가 된다면 여기 금방 활력을 띨 겁니다. 그렇다면 중점 두는 부분. 일자리와 경제.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중소 상인. 그다음에 이렇게 재래 전통시장입니다. 네. 요즘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그다음에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해서 네. 또 하반기에는 일자리 재단을 새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고성 평화 비전? 너무너무 밝아. 남북 관련 사업 중에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사업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성 경제가 많이 나아질 것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경제부지사님은 제 장인어른으로 모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따님 있으세요? 미안하네요, 정말. 일곱 글자? 확실한 거절입니다. 자, 정만호 경제부지사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경일 고성 군수님을 여기서도 만나뵙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일단 뽑으세요. 네, 자 시작됐습니다. 김기환의 롱터뷰. 자, 군수님 일단 제 말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립니다. 아우, 좋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고성 경제 어때? 점점 좋아질게요.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우리 DMZ 통일 전망대도 만들어지고 둘레길도 만들어지고 이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중점 두는 부분. 관광 고성, 수산 고성. 아,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합격, 합격. 네.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관광하면은 고성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금강산 1만 2천 봉 중에서 두 개 봉우리가 우리 고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은 금강산 고성이다! 와, 박수 한번 주세요! 후!
이번엔 장소를 옮겨서 콘서트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 있었던 고성 산골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 평화를 개원하는 콘서트가 열리고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총출동했어요. 그럴 리가요. 아, 농담이고요. 고성 군민분들과 강원 도민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즐겨야겠죠? 고성이니까 고성으로 소리 질러! 기다리던 콘서트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미녀 트로트 가수 조정민.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세요 일단? 오늘 너무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아서 네. 굉장히 뿌듯해요. 아 네. 그렇습니까? 고성에 지금 와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고성 하면은 네. 따뜻함, 인심 이런 게 떠오르네요. 네. 훈훈한 인심의 고성을 찾은 또 다른 가수는 바로 모모랜드. 평소 보기 어려웠던 최애 가수를 만난 소녀 팬.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네요. 군인 오빠도 기념사진 찰칵. 낸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성에 오늘 오셨는데 일단 기분이 좀 어떠신지? 저희 공연하는 내내 정말 많은 분들이 같이 응원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네. 진짜 공연 너무 잘 마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자, 오늘 공연 어떻게 만족하세요? 네, 일단 호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더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성에 큰 산불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상심해 계세요. 우리 모모랜드 분들이 한번 정말 위로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산불 피해가 빨리 최대한 빨리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네. 이재민 여러분들 힘내서 빨리 다시 정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다섯 번째 계절로 한창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마이걸.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그녀들, 네, 반갑습니다. 고성에 와보시니까 어떠셔요? 에너지가 너무 엄청난 것 같아서 네. 오늘 공연이 아주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근데 저희가 말이죠. 이분들 중에 예전에 그 과거를 제가 좀 오늘 공개를 할 건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누군지 한번 마셔보세요. 자, 기다리세요.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자. 누구? 누구? 아, 그렇지. 승희 씨. 아, 맞아요. 춘천. 네, 춘천. 뭐야. 뭐야.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뭐야. 이러면서 죄송해요. 뭐야. 약간 몰라요. 서프라이즈 같아요. 그쵸. 네. 놀랍죠. 네. 야, 그때 진짜 만 11세니까 엄청 어렸을 텐데. 네, 5학년 때여가지고. 네. 진짜 어릴 텐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셨죠? 네. 그 꿈을 오늘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또 네. 저희 멤버들과 함께 네. 또 이렇게 콘서트도 오게 되었고 네. 오마이걸로서 네. 이게 우리 노래로 또 이렇게 무대를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아우 강원도의 딸.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비니 씨. 아 네. 네. 춘천이 마찬가지로 고향이시라고. 아 네. 춘천이 고향이고요. 네. 네. 강원도 토박이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운데 저기 고향이 어디시죠? 저는 부산입니다. 아 부산입니까? 어차피 대한민국이니까. 네.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최북단 작은 마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서 펼쳐진 흥겨운 잔치. 시장을 찾는 손님들도 콘서트를 함께한 관객들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겼는데요. 오늘의 이 열기처럼 더 활기찬 고성군이 되길 응원합니다. 참 재밌네요. 천년 고성시장 상인분들의 인심이 아주 좋아요. 밥까지 선뜻 내주시더라고요. 네, 항상 우리 명수 씨는 또 이 밥 내주는 거에 네. 또 흠뻑 네, 취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고성에 가면 꼭 한 번 이 시장에 들러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이런 무대와 자리가 많이 여러 지역에 생겼으면 좋겠는 게 이런 게 생기면 또 많은 분들이 구경도 오시고 이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 더해서 이제 기환 씨가 오늘 인터뷰에서 참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네. 아까 시장에서 한 그 롱터뷰. 잘했고 여자 아이돌분들하고 네. 그렇게 인터뷰를 재밌게 부러울 정도로 참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네, 이 오마이걸 메인 보컬 현승희 씨 있잖아요. 노래 정말 잘하시는데 지난 2006년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끼많은 꼬마 신동으로 저희 강원365에 출연을 했었다고 해요. 네. 이후에 여러 프로그램에 소개도 되고요. 지금은 아이돌로 활동하고 있는데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제가 다 괜히 뿌듯해요. 상당히 뿌듯해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 강원 지역에 사시는 이웃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연이나 특별한 뭐
재능 같은 거 있으시면요. 네. 저희 생방송 강원 365에 많이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 제보해 주세요. 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지영훈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꽤 더웠습니다. 한낮으로는요, 실외 활동하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운데 네. 이제 한여름 막 7월 8월 넘어가 얼마나 더울지 벌써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에는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탄산음료 아니면 뭐 저녁에 이제 시원한 맥주 같은 게 정말 당기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것도 참 좋은데 걱정해야 할 게 커피나 탄산음료는요 좀 적당히 드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해요. 물이 아닌 음료는요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키고요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 맥주나 카페인에 포함된 음료는요 많이 그리고 자주 마실 경우에 방광에 자극을 줘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니까요 적당히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맥주 좀 줄이시기 바라겠고요. 줄이시고요. 자,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건강 챙기고 더위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ouple,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